그렇지. 네. 미리 좀 틀어줘요, 미리. 확 틀어야 돼, 미리미리 틀어야 돼. 네. 빠지면 나오도 못 해, 똑바로 돌려, 똑바로. 예, 예. 넘어, 넘어 들어갔어. 아, 예. 악셀에다 좀 약간 올리고. 예. 재밌어? 아, 예, 재밌습니다. 뭐 들어 농사질려고 그래? 아이. 예? 아이, 그래도 이게 저는 이게 예. 목표가 있어서 왔습니다. 비닐하우스도 짓고, 아. 멜론하고 수박 농사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트랙터 배우기 어려운데, 이 트랙터 배우느라고 고생하네. 아, 네. 저는요, 사실 멜론이 어떻게 자랐는지, 땅에 씨는 어떻게 뿌리는지도 모르고 농촌에 왔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귀농의 꿈을 이루고 싶은 부역같이 마을의 새 식구 부산에서 온 백승철입니다. 한낮에 태양을 피해갈 수 없는 요즘 같은 시기 농촌에서는 하루가 일찍 시작됩니다. 여기 하우스 안에도 부지런한 청년들이 있는데요. 수박을 저희가 그저께 수확을 완료했어요.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박 줄기를 뽑으면은 이제 수박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놔두면 이제 바짝 이제 마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줄기를 그 이제 걷어서 이제 저기 놔두고 여기 이제 이 자리에는 이제 멜론을 새로 이제 심을 생각입니다. 좀 힘들 때도 있는데 되게 보람차요, 근데. 마무리가 잘 돼야 시작도 좋은 법. 가을에 출하할 멜론을 심기 위해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두 청년. 일의 속도도 일하는 방법도 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진짜 근데 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아 진짜 일을 못하는 사람은 옷부터 먼저 더러워진 것 같아. 니 옷이 깨끗한데. 아니, 더러워야지. 저도. 제가 저리 있게 못해요. 좀 멈추예요 또 그리고. 그래가지고 저는 부여에서 그 나고 이제 자랐어요. 거의 뭐 스물 몇 살까지 자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좀 조리 있게 잘해요. 제가 봐도 제가 되게 많이 배워요. 그래서 근데 어려서부터 좀 아버지께서 일을 좀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좀 남들보다 조금 잘할 수는 있죠. 승철 씨는 귀농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초보 귀농인입니다. 마을에서 준비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정착할 동네에 대해 부지런히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부여 이제 같이 마을 미리 살아보기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여기 이제 그 지금 9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살고 있고 그 뒤에도 이제 부여에 계속 정착해서 살 계획입니다. 부여 까치마을은 2021년부터 미리 살아보며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덕분에 20명이 넘는 귀농인들이 마을과 주변에 정착했죠. 저도 뭐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약간 뭐 설레임 반 그리고 약간 그 두려움 반 이렇게 이제 왔었는데 막상 여기 살아보니까 되게 좀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마을에 이제 회관에서 이제 식사하실 때도 저를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밥도 먹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챙겨주셨어요, 어른들이. 마을 이름이 이제 까치마을이라는 게 방문하시는 이제 사람들마다 반갑게 다 맞아주고 이제 인심이 좋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까치마을이 이제 된 것 같아요.
마을을 쓸고 닦고 주민들의 배려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한 승철 씨의 마음입니다. 여기 뭐 까치마을 주변에 이제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 잔디 정리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주차장 뭐 이쪽에 저희가 이제 주로 쓸고 닦고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어, 성진아. 어. 어, 어. 어, 웬 일이야? 어. 저기 우리 하우스에 점적옷을 깔아야 되는데. 어. 그거 좀 도와줘. 아, 그래 그래. 알겠다. 지금 바로 갈게. 어, 알겠어. 어, 그래. 알겠어. 어,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성진아. 어. 잘 지냈어? 어? 응. 어우, 야, 너무 일하는 어? 복장이 아닌데? 아, 야, 씨, 나 이거 원래 이렇게 했잖니래. 이 정도는 묻어야 농부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그러니까, 텐데. 할 말이 없다. 예, 블로그를 보고 제가 이제 부여 쪽에 이제 기농을 좀 결심한 그런 예, 게 있습니다. 얘가 쓴 이제 글 보면서 아 나도 기농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제가 혼자 비닐하우스를 짓는 게 있어요. 큰 건 아닌데 그걸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성진 씨 역시 까치마을에 미리 살아보며 지난해 마을에 정착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작한 귀농 일기가 승철 씨 마음을 흔든 겁니다. 자기는 이게 되게 꿈을 그리고 왔나 봐요. 근데 실상은 엄청 힘드니까. 아니 근데 또 와서도 저는 힘들지만 재미는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재미있다고요? 일손 돕기는 핑계고 배우는 게 더 많은 시간. 묶었어? 어, 묶었어. 그거 잠 잡아봐봐. 어. 아니 이게 자꾸 뒤집히는데? 아, 그건 내가 뒤집을게. 일자만 맞춰서 일자만.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그 친환경 그 농산물을 그 공동체처럼 운영해가지고 납품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모임을 갔는데 그 제가 제일 막내긴 한데 막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총무님이 나이가 6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갭이 너무 큰 거잖아요. 아, 또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동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 친구도 이제 가장이고 저도 가장이거든요.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또 귀농을 하겠다라는 목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목표가 귀농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자주 만나고 싶은데 사실은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각자 이게 농사가 또 바쁘고 또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에도 좀 충실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지 못해도 아, 언젠가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은 서로 좀 도움을 주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같은 꿈을 꾼다는 건 정말 멋진 일 아닐까요? 농촌에서 그려갈 두 친구의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 승철 씨 멜론하우스가 분주해졌습니다. 덩달아 바빠진 분이 더 있는데요. 멜론 멀칭은 그걸로 통일을 해서 주는 게 맞다는 얘기요. 중앙에서 하는 게 잘못된 거요. 이게 딱 올라서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 물 좀 이리 흘러내려서 맞습니다. 맞으면은 수박이고 멜론이고 그냥 제자리 제구멍에다가 이쪽 동네는 제구멍에다가 해보면은 좋은 현상이 아니더라고. 이분은 사실 하우스의 진짜 주인. 승철 씨에게 하우스를 내어주고 맞춤 교육까지 해주는 스승님이기도 합니다. 이 땅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데 한 컵 줘가지고 되겠냐고. 얘가 지금 30분을 줬는데도 물이 작아 보이면은 더 줘야 돼요.
10분이고 20분이고 더 주어야, 물을 더 줘야 돼. 예.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예.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때? 조금, 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잖아. 조절도 못하고 파악 못하고 많이 준다든가 과하게 준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과가 정상과가 안 되는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다신 들을 수 없는 생생한 현장 교육. 혹시나 빼먹진 않을까 돌아오면 늘 급하게 컴퓨터를 켜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초점에 와서 5월 한 뭐 중순부터 해서 이제 멜론 그 농사를 이제 짓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매일 그 영농 일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혹시 이제 내년에도 이제 제가 이제 똑같은 그 멜론 농사를 짓게 된다면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참고가 될 거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승철 씨는 꽤 오랫동안 귀농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현실에 안주하며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금쪽 같은 남매에게 더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반대를 사실 좀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이제 부모님부터 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이제 택하려고 하냐. 농업에 이제 미래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업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이제 더 줄어들 상황이거든요. 이걸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블루오션으로 보고 지금도 여기 초청면만 하더라도 뭐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데 제가 젊은 이제 그 농업인으로서 여기 확장해 나간다면 충분히 여기 확장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농업을 선택했습니다. 백부장 갑시다. 아, 네, 위원장님. 갑시다. 예. 오늘 석성으로 가는데 브루베리 농장 한번 갑시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갑시다. 새벽에 6시에 나가던데 어디 갔다 왔어요? 아, 오늘 이제 저희 멜론 심어놓은 이제 그 하우스에 이제 육묘장에 이제 물 주고 뭐 그런 작업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아, 저희 마을 위원장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여기 이제 부여에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이제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이제 여기 마을하고 이제 부여에 이제 전반적인 그런 이제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을 탐색하고 또 지역에 많은 분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또 영농 정보들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또 영농 기술도 이제 관계 기관하고 그 협력해서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에 성공한 선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수업이 또 있을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저 까치마을 부여에서 미리 살기 하는 분. 그래서 처음 한수 배우고 가려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우리 저기 대표님은 여기 이제 블루베리 농사만 지금 10년 넘었죠? 그렇죠. 예, 10년 넘고 따는 거 알려주세요. 따는 거. 탐스럽게 익은 블루베리. 이만큼 키워내기까지 어떤 수고로움이 있었을지. 서울살이 할 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 열매 한알한알이 얼마나 귀한지 온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시작하면 실패를 많이 해요. 실패. 그래서 이제 기능 왔다가 실패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됐다 싶을 때 이렇게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막 하면은 실패하더라고요.
블루베리는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식재하고 한 3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간이 힘들어요. 수잡으로 하셔야지. 아. 수확이 어느 정도 된다 싶을 때 이제 현적으로 전업 농으로 이제 바꾸는 걸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열매가 얼마나 크게 이제 달리려나 지금 이것도 지금 관찰하는 중에. 예. 계속 공부하시면서. 예,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게 너무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이제 부산에서 나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은 이제 서울 쪽에서 하고 이러니까 정말 도시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나중에 미래에 이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느낌을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저처럼 이제 귀농을 하는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선배가 꼭 되고 싶습니다. 최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예. 잘 지내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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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저기 까치마을 예. 농촌 미리 살기 체험하는 우리 아, 예. 예. 백승철 그 부장이신데. 네. 저 잠깐만 보려고 예, 나올게요. 예, 예. 좀 안에 가서 들어가 네, 계세요. 네. 네. 예. 자연에서 닭을 키우고 유기농 유정란을 생산하는 최정수 씨. 정수 씨 역시 서울에서 디자인 사업을 하다 전원 생활의 꿈을 품고 내려온 귀농인입니다. 귀농 8년 차, 이 지역 귀농인들의 맏형입니다. 집 짓을 때 여기 내려와서 4년 만에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 여기 얼마나 되셨어요, 오신 지? 아, 예. 저 4월 15일에 와서 네. 이제 한 약 2개월 정도 2개월. 됐습니다. 예.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도시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텃세 이러는데 아,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잘 못 느껴봤습니다. 네. 다 잘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당장 귀농한 입장에서는 네. 아, 나중에 진짜 회장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 충분히 가능해요. 귀농은 조급하게 마음먹을 게 아니거든요. 작물을 어떤 걸 하더라도 네. 그걸 알기까지가 한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렇게 잡아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귀농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 계산부터 해요. 수박 한동 하면 얼마, 나가면 얼마, 그리고 실패라는 걸 계산에 안 넣어 항상. 아, 맞습니다.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가 조급해진다고 막. 아, 맞습니다. 왜냐면 마라톤처럼 장기 레이스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다 와 있어요. 예. 뭐 실패해도 계속 한번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네. 끝까지 한번 장기 레이스 해보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예. 긴 하루를 마치고 만나는 꿀맛 같은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루의 끝도 시작도 느낄 새 없이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땐 그게 전부인 줄만 알았죠. 도시를 떠나온 지 이제 두 달, 하루하루가 새로운데요. 형, 위에서는 서울에 있을 때 일을 시키기만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어때? 이제 약간 뭐라지? 뭐 매너리즘에 이제 좀 약간 빠질 것 같더라고. 너무 일에 익숙하니까. 근데 여기 와서 약간 신입 사원 된 마음으로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안 해본 일을 완전 새롭게 이제 배우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해. 이게 이제 농사라는 게. 그렇죠. 농사 짓는 게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행동이 나중에 결실이 이제 안 좋게 맺어질까 봐. 그래서 항상 조심하면서 이제 농사 짓게 되는 거지. 이제 성남이도 뭐 예전에 뭐 부여에 살았지만 뭐 도시 생활 오래 했고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귀농을 하게 됐는데 좀 어려운 점 없어? 또 이 하우스 안에서 그 열기도 적응이 안 되고 많이 힘들긴 하죠. 그래도 이겨내려면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초반이니까 우리가 약간 어려운 점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지만 결국 이게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께 되고 하면 익숙해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좋은 결실로 맺어질 거라고 나는 믿고 있다. 우리 잘 될 거야. 내년 내후년도 진짜 우리 성공적인 기농생을 하자. 둘이서 화이팅 하자. 화이팅! 화이팅! 승철 씨와 성남 씨. 아우 근데 멜론하우스는 어떻게 하고 여기 계실까요? 열심히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들어보니 사업 계획서인 것 같죠? 혹시 벌써 귀농 포기인 건가요? 물론 농촌의 귀농에서 뭐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저희가 이제 농촌에 직접 와 보니까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모 사업에 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하는 일명 업사이클링 사업에도 도전해 보기로 한 건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 준비할 게 많습니다. 네, 형, 그 지금 상황에서는 텍스트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첨부하면은 뭔가 보기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그러면 뭐 글을 조금 빼고 사냥 농장이라든지 우리 딸기 농가에 조금 더 방문해서 그런 이제 관련된 자료 사진을 좀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역시 그 대기업에서 기획부장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실력이 유감없이 발현되는 것 같은데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연구한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백부장이지만 100개의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부자 농장주가 되라는 뜻에서 백부장이라고 내가 부르겠습니다. 직철이 형 잘해봅시다. 화이팅! 잘해봅시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까치마을 새 식구 승철 씨. 이 작고 여린 새싹들이 얼마 후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승철 씨에겐 기쁨으로 다가오겠죠. 도시에 살다가 이제 귀농을 이제 꿈꾸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아 내가 혼자 이제 농촌에 가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귀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혼자 귀농하는 게 아니에요. 막상 와서 보면은 주변에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귀농인 분들께서 오셔서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혼자 아니고 함께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귀농 많이 해주세요. 1시간째 물멍중.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는데 기분이 왜 좋아지는 걸까요? 그래서 왔습니다. 나를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요. 나는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농부 이성원입니다. 외롭지만 외롭지 않다는 농부의 일터는 제천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보자, 보자. 연근 농사 지으면 쉬울 줄 알았거든요. 물에서 그냥 알아서 하니까. 근데 부영양화 때문에 무리끼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좀 걷어줘서 얘네들 좀 잘 올라올 수 있게 하려고요.
그래서 무리끼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밭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꽃은 저절로 필 줄 알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네요. 제천에 온 지도 벌써 5년째인데 아직도 서툴고 낯선 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저희 집안에 어떤 가족들이 농촌 출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지역이 제가 연고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농사 기술도 일단 부족하고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뭔가 막히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거의 없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 이게 바로 시작하기는 힘들구나. 그래서 성원 씨는 스스로를 고독한 농부라 부릅니다. 풀들이. 아무리 고독해도 일은 해야죠. 나름의 규칙도 정했습니다. 여기는 밭이 구역구역 작게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초기를 막 돌리는 것보다 풀을 직접 뽑으면서 작물들 상태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약간 놀이 같아요. 이거 풀 뽑다 보면 곤충들도 보게 되고 또 재미난 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이벤트? 그런 것들 막 생겨요. 진짜 막 좀 과장 많이 해가지고 보면 팥둥만한 징어 지렁이가 나온다거나. 계절마다 고독을 덜어주는 친구가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도시에 살 때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는 살았는데 농촌이라는 공간과 농업이라는 이 일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이 있다. 그래서 좀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왜 매력을 느끼고 왜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말로 막 설명하기 힘든데 아무튼 분명한 거는 와보시면 알아요. 이 시골에 오시면 그 매력을 이제 체감하게 돼요. 네. 늘 신나는 일을 찾아 고민하고 도전했던 성원 씨는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대기업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왜 농촌에 왔냐고 묻는 이들이 여전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됐다네요. 농촌이 지닌 무한 가능성을 말이죠. 고독한 농부 뭐 하려고? 돌 좀 옮기시죠. 어디서 어디로? 저기서 좀 큰 거 저 혼자 못 뜨는 거. 냅둬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냅둬요 그냥. 네, 들으면 어떡할래? 예초 작업 농촌 체험 공짜로 일주일간. 일주일? 네. 콜. 예초 작업 공짜로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예초 작업 체험이라고요. 공짜로. 선생님 그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아 그냥 아무데나 위에. 아, 이 또 지금 제 예술 작품 또 망쳐놨다. 아이 바닥에 돌도 있어야지. 바닥에 지금 돌이 아니고 바위가 들어갔구만은. 아까 왜 혼자 일하냐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래서 혼자 일하는 거예요. 에휴, 왜 고독한 줄 알아? 연애를 안 해서 고독한 거야. 연애를 누구랑 해요? 어? 연애해봐! 아. 고독한 거 사치야, 사치! 선생님, 결혼한 거는 만족하세요? 아유,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결혼한 거지. 아니, 어제 통화할 때랑 좀 다른 거 같은데? 오, 무슨 얘기야! 아니, 웃겨서 조용히 해!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조용히 해! 지금은 연애보다는 개울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돌을 쌓을 때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좀 엉성엉성하게 돌을 쌓아요. 왜냐면은 개구리라든지 올챙이라든지 아니면 수소곤충들이 여기서 산란을 또 시작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
근데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와서 뭔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수업을 듣지 않고 스스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저도 여기서 치유를 받고 여기 오신 분들도 여기서 치유를 받는 그런 농장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고요? 하지만 그 구름 하나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치유 농장을 만들기 위해 월급의 80%가 넘는 돈을 저축하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인공 연못을 성우 쌤이 만드신 거야. 저기 폭포 봐봐, 폭포. 인공 폭포. 연받치며 개울, 작은 폭포까지 농촌의 재미와 감동을 전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올해 입학한 1학년. 네. 14살. 네. 선생님 농장은 우리 친구들이 와서 농업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걸 가치를 전달해주고 싶은 농장인데 여기 와서 풀 뽑는 것만 농업이 아니다. 농업은 재미도 있는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농장이에요. 농촌 체험을 하러 온 학생들에게 홈이 대신 붓을 줬네요. 상자 안에 밭을 만드는 틀밭인데요. 방수 처리를 맡겼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도 농사의 일부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농사는 풀 뽑고 그냥 잡초 막 만지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이런 페인트 칠하는 것도 농사가 될 줄은 진짜 처음 알았어요. 농장 되게 밭이 되게 그냥 있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 너무 진짜 완전 짱짱이었어요. 친구들이 풀을 뽑는다거나 아니면 뭐 모종을 심는다거나 이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그런 농업 활동을 하게 되면 농업은 힘든 거야. 또 재미없는 거야. 피곤한 거야. 이제 이런 인식이 생길 것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농업이라고 하는 거, 농촌이라고 하는 곳은 재밌는 곳이야. 즐거운 곳이야. 이제 그런 인식을 초창기에는 심어주고 싶은 그런 이유에서 이런 좀 이색적인 이런 체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각 조 친구들끼리 마주보고 사랑의 눈길로 일단 바라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이야. 우리 친구들 기숙사에서 학교 내려가는 그 길 이렇게 오롯이 한번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 그냥 시간 늦을까 봐 아니면 끝나고 빨리 올라가서 상담선생님 뭐 하기 전에 막 빨리 올라가죠. 네. 근데 한 번, 두 번 정도는 오롯이 내가 가는 그 길을 10초, 20초 한번 바라봐 봐요. 그 길에 꽃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꽃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제 길가의 꽃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어요. 사실 저는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내가 그냥 바라봤던 이 경치가 이쁘네, 좋으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름다운 꽃을 오롯이 바라보면 이 꽃을 함부로 꺾으면 안 되겠네. 그리고 이 꽃들이 더 많이 피면 더 좋겠네. 이제 이런 생각까지 저는 확장될 거라는 저만의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홀린 듯이 자연에 빠져 직업까지 바꾼 고독한 농부. 이 미묘한 감정을 혼자만 알기에는 아까웠던 거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더 좋은 것들이 없을까 농촌의 자원을 찾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선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신청했던 거 말고 다 받은 거 없어요. 물어본 적도 없어요. 저희가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거의 한계가 있고 실내 교육장에서 또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식물들을 활용해서 뭐 만들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수준인데 이렇게 아예 열대 식물 자체가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좀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 치유농장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에게 좀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스스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해보자. 근데 그걸 찾다가 이제 치유농업을 알게 됐고요. 치유농업 공부를 이제 하면서 이제 더 확신을 갖게 됐죠. 아, 난 치유농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나하고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저 농사는 봄에 시작해 가을에 거두는 거라 여겼는데 여행 중에 만난 외국의 농촌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처방 중 하나가 농촌의 환경이었으니까요. 농촌에 빠져 정이 들고 내 것들도 채우다 보니 마을 일도 남일 같지 않았답니다. 3년 전부터 이장을 맡고 있는데 청년 이장님 덕분에 마을도 젊어지고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우리 마을 도로 유실된 것 때문에. 아, 잠깐 앉으세요. 네. 얼마 전에 비 왔을 때 더 많이 이게 침하가 됐어요. 무너진 연장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길이 한 지금 더 침하가 돼가지고 네. 유실된 부분이 한 10m? 10m 정도. 아무래도 시골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도시에서 미리 경험을 하고 오시고 어떤 이런 시 행정 같은 것들도 많이 알고 계셔서 조금 더 행정의 도움을 이웃 주민분들한테 많이 전파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마을을 위한 열정적인 마음도 또 있으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장님이 되신 게 아닐까. 여든 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이지만 살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민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 부모처럼 살뜰히 챙겨야 했죠. 도시에서 온 깍쟁이란 소리가 듣기 싫어 주민들과 더 친해지고 농촌 문화도 빨리 익혀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장 일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귀농을 준비하는 이들에겐 마음이 더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나다가 차가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주말이나 오셨네요. 네. 아니 관리기도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기술센터? 요건 농업 여기 임대사업소? 임대사업소에서. 아, 빌리셨어요? 네. 대단하신데? 벌써 이런 것까지 다 하시고? 주변에 인구가 안 보여서 여기 수선면에는 어디에 몇 년 있으면 60세가 정도가 돼요. 나이 연배가. 근데 60세라는 기준이 예전과 다르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게 1번 화두이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내가 믿는 먹거리를 만들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공기의 환경 안에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현재는 160평만 샀고요. 조금 있다 또 500평, 그다음에 800평, 뭐 또 600평에서 약 3,000평으로 땅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을 지나서 계속 땅을 늘려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저희한테 맞고 약간 자신감이 생겨가고 이제 겁을 내지 않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고 없이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데 마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도시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뭔가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네트워크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농장에만 항상 있는 건 아니고 뭐 사이치나 아니면 강소농이나 뭐 이런 네트워크 활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상의 활력제 같은 비타민?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고독은 어디에나 있지만 도시의 고독과 농촌의 고독은 다르답니다. 밖에서 즐길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 그 농도가 짙을 수밖에요. 그럴 땐 사람이 답이라네요. 이왕이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장님.
어서 오세요. 빨리 고기 빨리 우리 빨리 구워 먹어야 돼.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빨리 와. 이 뭐야? 진짜 지금. 진짜 배고파 아, 진짜. 진짜. 제천에서 농사 짓는 청년 농부들입니다. 한번 먹어볼까? 농촌을 찾은 사연이야 모두 다르지만 고민은 하나.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아직 정답은 모르지만 그 어려운 숙제를 함께 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젊은 사람들은 정착하기 힘들다고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 쉽지 않아. 특히 고등농들은 힘들어. 못 모르고 내려와서 이것저것 하려고 했을 때는 좀 그게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뜻한 대로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시 올라가서 교직 생활을 해야 되나 생각을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왔을 때 이제 생각보다 나 같은 어려움 겪는 사람도 많고 내가 이상한 거라기보단 다들 이런 경험을 거쳐서 좀 극복해 나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 좀 버티기 힘들었죠. 네. 다른 데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냥 제천 뜰라고. 진짜로. 늘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왜냐면은 가망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내가 뭘 하겠어 이런 거. 왜냐면 몇 번 해봤는 자꾸 잦은 실패가 반복되니까 여기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치. 저는 단순히 일 떠나서 내 결국에는 이렇게 심신 내 뭐라지 심리적으로 너무 큰 위안을 많이 얻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고민을 누가 하고 있다 하면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 우리가 무슨 뭐 정책이나 보조 사업이나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 내가 뭔가 위로받는다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위로받는다 그게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 꿈에 대한 어떤 확신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훈 씨 왔어요. 네. 반가워요. 뭐 악수까지? 기존의 농업인 분들 그리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직거래를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판로 개척이 쉽지도 않고 그래서 좀 큰 행사는 아니지만 이런 프리마켓 한두 번을 통해서 한두 명의 그런 고객이라도 확보를 하신다면 한두 분이 또 다른 한두 분을 연결을 시켜줄 거라 저는 믿고 있어요. 농업인과 도시민들이 연결됐을 때 농업인들이 더 잘 될 것이고 또 농촌과 도시가 연결됐을 때 잘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의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대표님 네. 오늘 제가 온 게 그 지금 프리마켓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대표님 네 분 다 농사 직접 지으시고 이제 또 방앗간도 운영하시고 이래서 여기 아이템을 가지고 좀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잘 나가는 게 이제 들기름하고 이게 약간 우리 기계 짰던 네, 거 네. 들기름하고 그리고 들깨 껍질 벗겨서 이제 가루를 빤 들깨가루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가의 틈틈이 가을에 있을 벼룩시장을 준비하는데요. 도시 손님을 위한 작은 선물을 논의 중입니다. 좋지 않나요? 이게 지금 350ml고 요거는 160ml예요. 네네. 이 정도 사이즈에 딱 담으시면 3품으로 주기엔 조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요 박스도 이렇게 딱 있고. 요즘 농산물은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이면 구하잖아요. 그래도 농촌에 와서 누가 무엇을 만들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 직접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자주 봐야 정이 드는 것처럼 제천의 작은 것부터 하나씩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걸 진심이라고 하죠. 지역 소멸,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들 중에 저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농촌에 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농촌이 되면 이 농촌의 상권이 또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살아난 상권을 통해서 상인들이 또 정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농장에 와서 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농업의 이런 모습도 있구나 라는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또 귀농귀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 혼자 하기에는 벅찬 일입니다. 그래도 함께하는 손이 있고 관심 갖는 눈이 있기에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마을, 성원시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저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발품 팔아 땅을 찾고 부지런히 저축하며 귀농 자금 마련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농업 기술을 배우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고독한 농부의 꿈을 위해서 말이죠. 꿈꾸던 삶이 어느 날 현실이 되어 이제는 행복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잘 쓰거든요. 근데 꿈만 꾸면 현실이 되지 않고 그 현실이 되지 않으면 행복이 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만 꾸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다 보면, 그리고 조금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어느 날 분명히 그 꿈이 현실이 되어 있을 거고, 현실이 되면 저는 분명히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원 힘들지 않아? 좀 어렵지 않아? 불편하지 않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년, 2년 뒤에 여쭤보셔도 저는 그럼에도 저는 귀농귀촌합니다. 도전하십시오. 행복해집니다. 41. 고독한 농부 성원 씨는 행복을 찾았지만 여전히 단맛과 짠맛, 냉탕과 온탕 그 어디쯤에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꿈은 더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그에게 고독은 행복입니다.